오늘은 특별예산감시위원 100분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선진국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5년 정도 내에 거의 3분의 1 정도는 문을 닫을 것이다.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학생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이대로 간다면 향후 10년이 지났을 때 이 지역 대학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빅벙커가 이 문제 국내 최초로 준비해봤습니다. 공개합니다. 네, 네. 와, 이건 뭐. 10년 동안에 대학의 위기를 진단해 본 것이었는데요. 빅벙커에서 예측한 결과이기는 동시다발적으로 네, 전국에서 네. 대학들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그 위기의 가장 앞에는 중소도시의 지역대학이 있다. 여기다가 전문대학까지 포함시키면 위기 대학 한 두세 배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 학생 역감, 만역감 이후로 관리를 저희 학년만 하면 60명 정도. 학교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앞에 두 명 앉아있고 교수님 한 분이서 가르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학교 맛이 그 생각이 나서 좀 싫어. 저희가 또 비싼 거 유명해요. 400, 460. 오늘 이번만큼은 우리가 저 편파 방송이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지역을 한번 예. 편파가 아닙니다. 지역 사랑 방송을 한번 수도권에 몰리는 게 편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지역 균형 방송을 우리가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입주를 정부가 주고 있다. 지역 대학이 재정 지원이라는 도책을 낸 게 아닌가. 이 보이지 않는 차별이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 대학을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20년이 되면은 대학에 지나가는 인구가 주는 것이 40%가 줍니다. 그걸 정리하는데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건 좀 철저히 지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과 함께 지역 학교와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겠습니다. 3년간 6천억 원이란 유례 없이 큰 지원금이 내걸린 마당에 아마 부산, 경남 지역의 모든 사립대학 다 지원했을 거예요. 선정된 대학은 취업률을 2023년까지 평균 약 7.7%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취업률 높은 공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대신 인문, 자연, 예술 계열 학과를 줄여서 무려 5,600여 명의 정원을 이동시키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 사업입니다. 프라임 사업이 본격화되면 취업률 낮은 학과 위주로 폐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라지기 마냥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벌써 좀 큰일인데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아닐까요? 과가 사라져버리면 과가 사라져서 약간 전과해야 되나 생각도 있고 복전해야 되는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 과도 그런 위기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평소에도 그런 걱정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되게 학교에 배신감도 많이 느낄 것 같고 이런 상황을 그렇게까지 만들어가고 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에 분들에게도 되게 불만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재학생입니다. 저희의 억울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방적인 부당한 폐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용전공을 폐과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저희 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에 나와서 얘기를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과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반드시 졸업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우리 과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게 너무 비교육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뭔가를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적일 수 없는 거죠. 예. 동의대학교가 대형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동의대는 축제 분위기였죠. 지금 프라임 해당 학과는 이제 학부제를 전폭적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충원율이 계속 좋지를 않습니다. 재학생 충원율 한 70% 정도 되거든요. 예. 공대 기피 현상이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제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학생들의 수요 자체가 많이 공대 수요를 늘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부산 지역 보면은 공대 영역에 학생의 지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부의 어떤 드라이브에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변하지 않으면 그 과제를 받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과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도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감축과 교육부의 규제에 따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기 평가를 앞두고 저희가 정원을 대폭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만히 됐던 것 같아요. 415명 예, 감축을 했던 거죠. 크게 감축을 했습니다. 의대학도 정원을 줄였거든요. 2012년부터 5년 동안 이제 부산 지역이 한 16% 정도 감축했어요. 우리 학교의 케이스에 그걸 접목을 시키면 등록금 수입이 146억이 준 거예요. 146억. 근데 우리 대학이 정부에서 받는 정부 재정 지원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매년 46억이 적자잖아요. 정원이 감축하면 당연히 등록금이 감소하니까 그걸 어떻게 충당을 해주느냐 하면 못하죠. 못합니다. 등록금 수입이 220억 원 정도가 준 거예요. 그런데 정부 지원금은 링커 플러스하고 혁신 지원 사업 이를 합쳐도 연간 100억 원. 그러니까 결손에게 반도 충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프라임 사업 미선정된 대학들은 뭐 재정 타격이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수도권 대학은 정원 감축을 하지 않고도 평가를 다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대학 구조 개혁의 기준에 어떤 형평성 이런 데 있어서 뭔가 결함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지금 10년 정도 했으면 지방대학이 더 좋아졌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방대학 계속 위기고 더 상황은 악화되잖아. 그러면 그러한 방식은 잘못됐다는 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죠. 교육부가 관료들은 그걸 인정 안 합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 지금 상황이고 교수 사회에서는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욱 안 좋은 상황에서 지방은 더욱 빠른 속도로 이제 침몰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국립대, 사립대 할 것이 없습니다. 지방대는 지금 현재 수능 점수 조금 낮게 와 지방대 왔다고 해서 처벌받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잘 봤습니다. 아, 우리 저 선생님들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얘기해 주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앞에 이제 영상을 보니까 지역대학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영상에 나와 있던 그 신라대 무용학과나 동의대 인문계열 학과를 통폐합해서 정원을 확실하게 줄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지역대학이 정부가 주는 돈에 정말 이제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돼야지만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원을 몇 퍼센트 줄였느냐가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학이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매우 작은 점수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심지어 소수점 점수 차이에서 당락이 결정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재정적 열악하고 점수도 잘 받아야지만 국고보정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원을 감축해서라도 무리하게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줄을 딱 쥐고 이제 그걸로 계속 대학에 정원을 줄여라 하는 거잖아요. 네네. 돈줄을 정부가 쥐고 있다. 이게 지금 딱 맞는 표현인데요. 2015년도 이제 동의대학교 입시 때 원래 정원이 5.1% 감축을 하려고 했어요. 5.1% 한 200명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의 동의대학교가 7.9%까지 늘어났습니다. 뭐 그 이유는 그 정부 그 지원금을 받으려는 그 경쟁하는 학교가 그만큼 이 가산점을 올리니까 질세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지금 마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7.9%까지 그러면 한 400여 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50여 명 정도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뭐 교수나 학생들의 문제가 당연히 동반이 되는데요. 저는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호신껏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하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신중하게 선택한 학교가 갔는데 학과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건 교육의 흐름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교과부가 원하는, 교과부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시작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대구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구 경북 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정원의 7%를 줄이겠다 이렇게 써요.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는 1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왜 줄이느냐?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구조 조정이 대구 경북 역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이렇게 정원을 줄이면은 그만큼 등록금 수입이 가장 추가될 텐데 대학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게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저 확보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더 줄이면서 이 돈을 받으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중요한 거는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을 안 줄이고도 좋은 점수를 받아서 또 그게 됐다라는 얘기를 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쌓여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럼 결국에는 지역 대학만 계속해서 인원을 줄여야 되고 결국 그 끝이 아까 지난 시간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폐교까지도 이어지는 이렇게 순환의 고리가 계속 가야만 되는 건가요?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평가 지표 다양한 예를 들면 교원 확보율이라든가 취업률 등등의 지표에서 지역 대학보다 우세합니다. 그래서 굳이 정원을 줄이지 않고서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점수를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역 대학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학생 충원을 사실상 필수로 하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짚을 얘기는 수도권 대학들은 다른 부분으로 충족이 되므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데 반해 지역 대학들은 정원 감축이라는 가장 먼저 손쓰기 쉬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서 재살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점수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익빈 부익부 현상이 그대로 지금 이 대학의 현상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대학만 이렇게 계속 줄이면 어떡합니까 진짜? 안 되죠. 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2010년간 2020년을 비교해봤어요. 근데 지난 11년간 지역 대학 입학 정원은 약 14%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은 약 4% 정도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역 대학 정원이 수도권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더 줄어든 거죠. 뭐 일단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고 또 한때 대학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큰 흐름은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대학만 너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이 11년 동안 지역대학 등록금이 약 3,400억 원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은 오히려 971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역대학은 수도권 대학보다 더 많은 정원을 줄였고 그리고 그만큼 수입도 줄은 거죠. 그러니까 설상가상이 된 형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격차가 앞으로 계속 된다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죠. 네. 밑빠진 독에 발이 이제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니까 지역대학이 재정지원이라는 덫책을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한 그런 행위가 결국은 대학을 또 위기로 몰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네. 지역대학이 같은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정원을 줄이기까지 했는데 그럼 돈이나 잘 받아야 되는데 문영구 의원님 잘 받고 있습니까? 제가 2019년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에 재정 지원한 것은 약 5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과 수도권으로 구분해 보면 2조 6천억 원씩 규모 자체는 비슷했습니다. 오,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하네요. 예, 총액을 보면 비슷한데요. 이게 대학당으로 보면 좀 놀라실 겁니다. 지역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당 12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대학은요? 수도권 대학은요 225억 원으로 약 100억 원 두 배의 차이가 납니다. 아 잠깐만요. 수도권 대학이 지역 대학보다 두 배를 더 많이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총 규모는 비슷하지만 지역의 대학이 두 배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당으로 나눈 금액은 절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숫자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이 정도니까 차별이란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구조적으로 너무 지역 대학이 불리하게 가는 이건 진짜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요? A라는 한 학생이 수도권 대학을 가면 지역 대학에 있는 것보다 거의 두 배 정도의 지원 받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지역 대학이 더 돈이 적게 지원이 되니까 교육 인프라라든지 뭐 교육과정 개발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은 또 적은 것이고 두 배 세 배 더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빅벙커에서 또 설문조사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재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불만족하느냐 대학 교육 서비스 중에서 그게 바로 강의 수준과 질 그러니까 지역 대학의 교육의 질이 낮았다 이런 거를 아주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지역 대학을 좀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교육 서비스 질이 안 좋았다 이런 응답이 아주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던 뭐 수도권에 있던 교육의 그 수준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생이 6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제 이게 교육부에서에 대한 그 지원 금에서도 지금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어느 뭐 교수님들 교육부를 없애라. 난 교육부 없어져도 이거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육부가 존재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놓치고 그래서 많이 저는 아쉽습니다. 예산을 통제하는 거는 기재부이기 때문에 기재부 교육부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 가장 큰 거는 지방대학들이 거의 이제 정부 지원금의 의존성이 더 심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존해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정원 감축하고 그다음에 등록금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니까 덜컥 또 재정 지원 제한에 걸리면 폐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존성 부분을 정부가 좀 심화시킨 부분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 지역 대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일단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고기를 줄 게 아니라 자립성을 키워줘야 자립성을 키우는 과정이 처음에는 더 많은 선순환의 고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태되는 학교는 당연히 줄어들어야겠지만 그렇죠. 네. 지금의 구조는 이거는 뭐 시작도 해볼 수 없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교육부나 지금 말씀하신 기재부가 접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었는가. 이게 달리기를 할 때 출발 선상에서부터 이게 지금 달라요. 나가는 게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악순환이 되어서 그쪽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역 얘기를 좀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정부가 10년 동안 부산 대구 지역 대학에 지원한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그걸 진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느라고 다 늙어서 여드름이 났어요. 피곤해가지고 제가 진짜로 오래 걸려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빅벙커의 공식 숫자 담당이신 우 박사님이 한번 이 결과를 한번 훑어봐 주시죠. 2010년부터 2019년까지라고 했잖아요. 이 10년간 데이터를 유형별 분석을 한다는 건 되게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또 뭐 빅벙커를 이렇게 또 칭찬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이렇게 10년치를 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별 분석 결과는 또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이 정부가 부산 대구 지역 대학에 지원한 돈이 총 17조 5,77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긴 해요.
예, 네, 이게 지금 10년치 말씀드린 거예요. 17조. 예. 네, 이 중 77%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예. 일단 전체 지원금에서 교육부가 차지하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원금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세부 사업명을 기준으로 총 42개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지원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국가장학금입니다. 다음으로 국립대에만 지원하는 국립대 운영 지원금도 많죠. 그리고 국립대 시설 확충도 확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 세 개만 해도 전체 70%를 네. 차지합니다. 자, 그럼 장학금이나 국립대 지원하는 건 모든 지역에 이건 공통인 거지 않습니까? 공통이죠. 네. 역대 그 정부 대통령들이 쭉 나와갖고 지방대학을 살리겠습니다. 지역대학에 투자하겠습니다. 여러 계속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대학 육성, 지역인재 육성으로 좀 유형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받는데 네. 4%밖에 안 돼요. 4%에 못 미치고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대부분 지역대학 특성화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문연구원님, 네. 지역대학 네. 특성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그럼 말한 건가요? 지역대학을 특화시켜서 더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특별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누리 사업이 대표적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사업이 있고 박근혜 정부가 했던 지방대 CK 사업이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인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핵심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특성화 전략을 다시 짜고 또 새롭게 학과 구조조정을 해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앞선 정부에서 받았던 사업에 따라서 만들었던 과 이런 것도 오히려 폐과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0년에 5,490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년에 한 54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1년으로 따지면? 이 돈을 네. 보면은 이제 부산하고 대구, 대구와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게 14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년에. 그게 한 달이 아니라 1년인 거죠. 이게 지역대학을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추적을 하면서 지역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정부 지원금을 결과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빅펑커가 취재해봤습니다. 모집 단위별 상위 10% 이내에 든 학생은 이제 뭐 수업료가 전액 지급이 되고 또 신라 장학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굳이 그것만 보고 오기에는 좀 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단순히 돈만 보고 오기보다는 뭐 다른 부가적인 교육적 향상 질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인프라가 더 갖춰지면은 그게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또 제가 오해서 왔고 대학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우려고 와서 뭐 돈 준다면 뭐 주는 거고 안 주면 뭐 안 주는 거고 그냥 좀 시설 같은 거에서만 문제 좀 잘 해주고 뭐 그런 건 있으면 좋겠고. 징계나 감사 내용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 학교는 면접을 보지 않아도 빵점 처리를 하지 불합격 처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지원자에 대해 가지고 합격 발표를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해서 충원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옆에 있는 다른 2년제 대학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원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네 대학 소속 교직원, 교수 직원들의 지인, 일가 친척. 여기서 이제 등록을 시키는 거죠, 그냥 등록. 입학 충원율이라든지 재학생 충원율이 현재 평가의 주요 지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방대학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청원율에서 벌써 1점, 2점, 3점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만약에 점수를 분포를 보면 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에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도대체 충원율이라는 게 뭐길래 유령 학생을 만들질 않나. 등록금 뭐 박앤셀 이런 것도 막 하고. 뭐 대구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또 가짜 학생, 유령 학생을 이렇게 저희 때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너무 일반적인 현상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비리를 부른 거죠,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잘 되고 있는지를 봐서 될 것 같은 곳만 좀 살리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독하게 얘기하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충원율이 대학 자체적인 노력보다 사실 대학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원율 지표를 이렇게 크게 보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차별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수도권에 당연히 몰리게 되어 있는 건 수도권 학교들에게 유리한 거고 결국 네, 차이가 네.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역 대학은 수도권하고 다르게 충원율 이거로 감원이 감축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틀립니다. 감축을 네. 해서 충원율을 네. 채우는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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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 학력 인구가 10만 명이 줄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줄었거든요. 그러면 그 타격이 지역 대학에다 갔는데 그래서 올해 충원율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 대학은 거의 100% 채웠는데 지역 대학은 90%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심화가 될 것이고 네. 또 지금 예고되어 있는 연도들이 있잖아요. 네. 학력 인구가 확 줄어드는. 아,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참 그런데. 네, 향후 10년 대학 위기 예측에 따르면 지역대학, 특히 사립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차이는 앞으로 좁혀지지 않고 더 벌어져요. 더 벌어지는 걸로 네, 나왔죠. 그렇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게 국립대학도 지방에 국립대학도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수도권 국립대학의 그 신입생 충원율은 증가하는 반면 오히려 지역의 국립대학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이 됐어요. 예, 네, 국립대학마저도. 예, 네. 저희도 보고도 좀 의외였던 게 국립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올해 그 부산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립대가 뭐 부산대 90명, 부경대 79명, 네. 해양대, 한국해양대 52명 등 정원이 미달되는 학과가 속출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가 국립대 가기가 많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미달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벌어지는 거죠. 국립대냐 사립대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지역대냐 수도권 대학이냐로 네. 나눠서 그러니까 지역대학일 경우에는 가리지 않고 지금 어렵다. 대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네. 대구에는 또 경북대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올해 최종 등록률이 98.5%입니다. 다른 데가 워낙 바닥이니까 좀 경북대 98.5%도 괜찮게 나왔네라는 반응을 보이는 걸 보고 네. 저는 더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충격인 거죠. 그럼 이 정도로 문제들이 드러나고 딱 봐도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 지역대학이 너무나 불리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역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만점 기준을 달리했어요. 아, 예, 예. 하지만 신입생 충원율, 다음 재학생 충원율 관련된 평가 지표는 네. 1주기 8점, 2주기 10점, 3주기 20점으로 점점 강화됐습니다. 아, 그 비율을 올려버렸군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겁니다. 지역대학 어떻게 좀 배려 좀 해드릴게라고 하면서 그 비율 점수를 올려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니 오히려 충원율이 네. 더 중요해져 버린 거죠. 네. 그 그러니까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개선이 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아니 이거 오히려 더 불리해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지역 대학들의 평균 충원율이 90%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만점이 98.7%였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지역 대학 중에서 만점을 받은 대학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 충원율이 공정성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 대학을 더 그 차별화시키는 길로 가는 그게 지름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충원율 이거 뜯어고치지 않는 한은 지역 대학생들이 이런 차별을 받는 이런 현상은 아마 계속 유지될 거다. 예. 뜯어고쳐야 돼요, 이거. 제가 그래서 신입생 충원율로도 위기 대학을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우 박사님, 지역 대학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향후 10년간 신입생 충원율이 60% 이하일
대학을 예측한 결과 네. 전국에 26개 대학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중에 70%가 지역 대학이에요. 70%가 네, 지역 대학이다. 그런데 네. 26개라고 했죠, 위기 대학이. 네. 이 중에 65%가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 하위 25%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적게 받은 대학은 앞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이 안에는 뭐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들어 있는 것이겠죠. 네. 들여다 보게 되면 이게 이분이... 복구엔딩이 아니고요. 네. 기표엔딩이네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대학 경쟁력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정부 재정적인 적게 되면은 학생들의 선택에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입생 충원율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가 그렇죠. 고착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시 지원금을 적게 받게 될 네네. 것이고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고 다시 또 그 순환이 되겠죠. 아. 아, 참 답답하시죠? 예, 예. 네. 여기서 뭐 점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깊게 알게 되니까 좀 더 답답해지기만 하고 좀 그런 상황인데요.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걸 왜 하고 있지가 제일 먼저 들었던 거고. 참 인심이 참 흉악하다 그런. 저는 한 10년 정도 보거든요. 성립 때 사립 때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안 바뀌면 해결은 거의 난망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같이 먹어도 돼요? 해결책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보시죠. 왜 이래요?